오늘의 주제는 바로 과하게 짓는 반려견 완화시키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실내에서 키우실 텐데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엔 반려견이 심하게 짖으면 이웃 주민 간의 다툼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반려견이 항상 짖지 않길 바라신다면 그런 방법은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짖는 행동은 반려견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예 짖지 않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완화된 반려견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반려견의 짖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경계성 짖음과 요구성 짖음입니다. 경계성 짖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자극에 대한 반려견들의 경험 부족 그리고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소리, 택배나 손님이 왔을 때 짖는 것이 경계성 짖음에 속합니다. 경계성 짖음은 사실 보호자님의 집, 즉 반려견이 사는 공간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성 짖음이 있는데요. 보호자에게 반려견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또는 간식이 있는 냉장고나 싱크대 같은 공간을 보면서 짖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짖음으로써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학습 행동입니다. 그 외에 불안하거나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처로운 소리로 사람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켜 안기거나 편안한 장소로 이동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한 짖음이기도 합니다. 반려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보호자님을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보호자님께 많은 메시지를 짖음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런 메시지를 보호자님이 애정으로 생각해서 요구를 반복적으로 들어주게 되면 짖음 행동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 반려견의 짖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기본 교육인 하우스 교육과 이리와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짖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우스 교육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반려견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되었을 경우 짖음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반려견에게 안정감을 주어 짖음을 멈추게 하거나 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자리로 이동하였을 때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주체가 보호자가 되어 요구성 짖음도 의미가 없게 돼서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리와 교육은 보호자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안정감을 빨리 찾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름을 부르거나 이리와의 지시를 통해 스트레스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벗어나게 합니다. 보호자의 주변에서 안정감을 찾아 짖음을 멈추거나 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의 교육을 반려견의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반려견 짖음 완화 교육 어렵지 않으시죠? 기본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웬만한 문제 행동은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우스 교육과 이리와 교육을 통해 반려견의 짖음이 완화되어 보호자님의 생활이 더욱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 행동 세 번째 교육, 분리불안 해결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치온 패치스쿨의 바오람 원장 변성수였습니다.